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다빈입니다. 오늘은 도화살 메이크업이니만큼 복숭아처럼 뽀얗고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줄 거예요. 저 파운데이션 전날 처음 써봤는데 아주 얇고 밀착력 있게 발려서 놀랐어요. 색도 잘 나왔고 가성비 짱인 제품입니다. 반쪽 얼굴에만 먼저 발라봤는데 정말 무엇보다 저 모공 커버력이 짱인 것 같아요. 코 쪽 모공이 진짜 싹 감춰졌어요. 나머지 반쪽도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다음 살짝 더 밝은 톤의 컨실러로 눈 밑, 콧대, 이마와 턱을 한 번 더 커버해줄게요. 저 컨실러는 밀착력이 참 좋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부 전체적으로 가볍게 파우더를 발라 세팅해주면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 다음은 눈썹입니다. 도화살 메이크업이니만큼 눈썹은 선명하고 살짝 둥글게 그려줄게요. 평소 그리던 산의 각을 조금 둥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는 손으로 블렌딩 시켜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 눈썹 모를 브라운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밝은 톤의 눈썹 마스카라를 사용해줍니다. 이제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베이스 섀도우는 눈두덩 전체, 그리고 언더까지 이어서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으로 칠해줄게요. 약간의 코랄기가 도는 브라운 색상이에요. 저렇게 눈 앞쪽에도 살짝씩 칠해 컬러감을 주세요. 그리고 코랄 브라운의 쉬머 섀도우를 눈두덩 앞쪽 반에 발라주세요. 언더에도 앞쪽 반에만 발라줄게요. 다음 살짝 톤 다운된 로즈 핑크빛 섀도우를 눈 뒤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끝쪽에서 눈동자 중간까지 발라주세요. 이건 골드펄이 가미된 레드 섀도우인데요. 눈 뒤쪽에 속눈썹 가까이 발라줄게요. 이건 너무 위쪽까지 오면 부담스러워지니까 주의하시고, 언더에도 작은 붓으로 삼각존에만 살짝 발라줍니다. 눈 앞머리 쪽에도 발라 컬러를 입혀줍니다. 다음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정리해주고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도록 골드펄을 좀 얹어주겠습니다. 눈동자 중앙 부분을 위주로 톡톡톡 발라주세요. 이 펄은 실제가 더 영롱하고 더 이뻐요.
라인을 그리기 전에 뷰러를 열심히 해주고 아이라인은 눈꼬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빼줍니다. 여기서 눈 앞머리가 중요한데요. 저는 원래 눈 앞쪽이 둥글지만 라이너로 뾰족한 눈 앞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도화살 눈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면처럼 눈 앞머리 쪽에 뾰족하게 그려줍니다. 저는 펜슬 라이너로 그리려다가 잘 안 돼서 붓펜으로 바꿔 그렸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제 늘 사용하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언더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어두운 브라운 섀도우로 삼각존 그리고 라인 끝쪽을 칠해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이제 쉐이딩을 아주 열심히 해줄게요. 그런다고 V자가 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도록 깎아줍니다. 같은 제품으로 코 쉐이딩도 해줍니다. 코 끝이 둥근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둥근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까지 넣어주면 쉐이딩은 끝! 블러셔는 이츠 스킨 팔레트를 사용해줄게요. 먼저 가장 옅은 핑크색으로 눈 밑에 애플존에서부터 광대까지 펴발라서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화면에서는 티가 많이 안 나네요. 그리고 오렌지와 핑크를 섞어 애플존 위주로 발색해줄게요. 저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 바르면 양 조절이 쉽답니다. 이렇게 살짝 발그레한 볼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립은 톤 다운된 핑크 립스틱을 베이스로 깔아 먼저 차분하게 겨울 분위기를 조금 내주고 쨍한 레드 틴트를 입술 중앙에서 가 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끝! 네, 끝입니다. 우리 다콩이들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예쁘게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